네, 그런 것 같고, 내년에도 꼭 LCK가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캔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레오나나 판테온 둘중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판테온은 서폿으로 쓰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투표해야 할 겁니다. 제가 그거 원챔이어서 그거 하겠습니다. 저는 진, 애쉬, 케이틀린 중에 매우 고민 중입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당연히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하고 나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힘든 친구들도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저랬던 친구도 이제 월드 챔피언십 우승할 수 있구나 보고 이제 다들 힘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 거두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초반에 파밍보다는 좀 갱한다거나 다이브가 좀 중요했다면 올해는 정글이자 라이너들 대체대한 뭐냐 라이너들은 대체대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혼자 파밍해서 좀 캐리라 약간 좀 그런 메타인 것 같고 그래서 라이너들이 좀 잘해야 정글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일단 감사드리고, LCK는, 당연히 이제 거듭하다 보면은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팀 퍼포먼스는 뭐 조금 실수가 있긴 했었지만, 이제 좋은, 이렇게 뭐 3대2도 아니고 3대1로 우승해서 되게 좋은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게 해줄 말은, 이제 너네가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일단 빈 선수는 사이드 챔프를 해서 이제 아예 주도적으로 사이드를 할수 있을 때 되게 빛나는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또빈 선수가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 앞길이 더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빈 선수의 대결은 거의 앞서 말했듯이 빈 선수는 사이드를 이제 하는 구도라고 저는 조금 좀 이렇게 팀파이트에 좀 그런 챔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잘 도와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전까지 트레이닝 과정이 되게 잘 되어 있었고, 이제 사실 촬영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할 시간도 별로 없었기도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스닝했던 그런 8강과 4강 경기를 보고 다 같이 공부하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토의하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뭔가 느낌이 데뷔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신인들이 피지컬 위주로 게임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옆에 있는 양대인 코치의 피드백하에 이런저런 것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되게 똑똑해지고 피지컬도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됐기 때문에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 게임의 챔피언을 받으면 그 게임에서 이제 할 역할이 거의 다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경기 때는 저희 딜러들이 다 뚜벅이 상태고, 50이라는 약간 근접 암살자 이니시에이터를 막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제일 적합하다 생각해서 항상 50 위치를 많이 찾고, 제가 죽더라도 50의 궁극기를 빼고 죽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했고, 그 뒤에는 뭐죠? 그래서 궁을 쓰고 바텀에 궁을 쓰고 1대1 상황을 만들어서 오공 궁극기가 빠졌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때는 그 오공이 빈 선수가 와드에 그 부시에 들어간 게 보였어가지고 혼자 좀 많이 나와 있다 생각해서 궁을 그었는데, 그때 마침 운 좋게 궁극기를 빼서 용한 타를 좀 쉽게 이끌었던 거지. 그 혹시 하고 싶은 말인데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Coach has something to say. Yes, 네. sure.
제가 이제 프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응원해주신 팬분들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상이 저한테 되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끝까지 그 제편이 되어줬던 여자친구랑 가족들 정말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So I was having a very long career as a professional player, and I was going under a lot of hardship and tough times. So there was this moment when I even thought that the world is against me. But I want to say I really appreciate all the support from the fans, and also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girlfriend and my family who have been supporting me throughout this time, and I want to say I love you. 오늘이라는데 가장 기억나는 순간 약간 좀 제가 이제 첼코를 이제 18년도를 통째로 했는데 스프링 시즌 때 플레이오프 탈락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때 진짜 어떡하지? 나 인생 어떡하지? 이 생각 했던 것 같아서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우셨다고요? 아니요? 우울했다고요? 네, 그냥 아, 네. 제 인생 어떡하나. Everyone, please stand up and take a photo. 被喂了一口狗粮，还是。放到很远，对不对？那有一个电影。